좀수 씨는 외양인간의 주말, 친구한테 선톡을 보내보아요. 뭐함? 나 드러누기스. 오타를 지적하고 싶었지만 주말이니까 사람 좋게 꾹 참고 다시 토도도도둑. 나우샘, 놀자. 노노, 날 아식함. 세상 좋아짓다. 내 일이명 새 세상이 열리겠. 그래서 지금 오타 심함. 양해 좀.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네? 실화? 하루면 된다고? 상여자 특. 쇳불도 단김에 뺨. 직장생활 N년 동안 시력을 잃고 거북목을 얻은 저는 당장 안과로 달려갔고요. 희망에 부풀었고요. 드디어 나도 해양생물 탈출잇. 응, 아니야. 돌아가. 라식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요즘은 하루 이틀이면 회복 오케이라 직장인도 하루 연차 내고 받는다는 라식의 세계. 와우. 드디어 내 눈도 720p에서 4K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건가? 두근두근 희망을 품었지만 결과적으로 페일. 왜 나만 안 되냐고요. 네, 고객님.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라식의 어려운 눈의 특징입니다. 첫째, 원추각막. 라식은 뭐다?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는 수술이다. 근시, 난시 도수에 해당하는 두께를 각막의 실질에서 훅훅 깎아내고 휙휙 교정하는 원리죠. 그런데 내가 라식 수술을 받으러 가서 선생님은 원추 각막이십니다만 소리를 들었다면? 어머, 할인이라도 해주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대체 왜? 원추 각막은 각막 중앙이 원뿔 모양처럼 돌출 확장되어 있는 질환인데 각막이 변형되면서 안구가 그 얇은 각막을 견디지 못해 아웃겨!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부정난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이 더욱 얇아져서 질환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게 되죠. 둘째, 각막 두께. 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각막 두께는 라식 라섹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잔여 각막이 없으면 원추 각막 같은 부작용과 근시 퇴행,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 FDA 권장 안전 기준은 35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 수술을 앞두신 분들 꼭꼭 참고해주세요. 셋째, 백내장 등의 질환성 안구. 라식 수술하면 노안이 빨리 온대요. 가뜩이나 세월폭탄 혼자 다 맞고 있는데 시력마저. 안 사요. 아직도 이 루머에 선동되신 분들 있으십니까? 라식 수술과 노안의 연관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지만 백내장 등의 질병이 있다면 라식 수술은 어려운 건 정설입니다. 백내장은 노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라식 수술 전 이 질병의 유무를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고요. 넷째, 격한 운동러들. 내가 사람만 보면 3대 몇 추십요? 하고 안부 묻는 헬스 광인이다? 혹은 직업적으로 격한 운동이 필수다? 이 경우도 안과에서는 라식을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각막 절편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맨날 눈물 셀카 찍는 거 맨키로 흐릿하게 세상을 마주해?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치만 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지금 대안이라고 가져온 거 맞고요. 내 눈에 맞는 안경. 어쩌면 답은 가장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경을 착용해서 시력을 교정한다는 건 말 그대로 눈 상태를 정시 상태로 교정해주는 보조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상을 망막에 매치게 해서 시자극을 주는 건 시력 발달에 가장 정직한 서포트 역할을 한다는 거. 일부의 경우 이렇게 교정을 해서 라식이 가능한 눈을 만들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안이면 뭐다 포기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케이, 내 눈 상태 접수했고요. 안경점으로 직행! 아니 근데 제가 안경점은 처음이라 그런데요. 안경렌즈 가격 차이 원래 이렇게 심한가요? 네, 심합니다. 보시는 그게 맞아요. 왜요? 그건 말이죠. 다음 시간에 파헤쳐볼게요. 안녕!